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많이 했는데요. 현재 AI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가능하지가 않죠. 현재로는 그냥 보조수단으로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고 또 AI를 발전시킨다면 계속 이런 속도로요. 저는 이제 언젠가는 AI가 수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리만 가설이 제 입장으로는 지금 현대 수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더 이렇게 좁게 말하면 이제 Z함수 이론, L함수 이론 그런 걸로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리만 가설이 원래 그 오리진한 걸로 돌아가가지고, 원래로 돌아가가지고, 단순히 그냥 개수 세는 걸로 밖에 안 된다. 개수 세는 거. 그걸로 밖에 안 된다. 어떤 우회적으로 Z함수 이론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을 거다. 않는다. 그런 거를 갖다가 알게 되면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AI가 이제 만약에 수백 년 후 뭐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수학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인간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뭐 알파고도 보셨지만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AI가 진정으로 실현된다면, 수학을 할 수 있는 AI가 실현이 된다면, 그러면 인간은 수학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저는 AI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선생님 혹시 뭐 컴퓨터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이런 거가 발전했을 때 리만 가설과 관련한 생각이 따로 있으신가요? 뭐 그것도 사람이 했다고 봐야죠. 사람이 만든 기계가 했으니까. 리만 가설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수학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가끔가다 그런 수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또 유명해져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비치 교수, 그다음에 모타와시 교수, 그다음에 이제 유틀라 교수. 이제 이분들은 다 이제 이비치 교수는 아직도 현역인데 나머지 두 분은 다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가다가 이제 리만 가설이 틀리다고 이제 이렇게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밖에 모든 수학자들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리만 가설을 갖다 이렇게 막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수월한 거를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되거든요. 이제 하다가 이제 지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공유를 하죠, 그 사람들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리만 가설이 틀릴 리가 없고요. 만약에 정말 이건 정말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에 하면은 그럴 확률은 너무나 슬림한 것 같아요. 너무나 작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수학자들의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사람들의 순수 수학자들, 정수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될 겁니다. 예. 그게 틀렸다고 해서 수학이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수학자들은 굉장한 거를 잃는 거, 그러니까 상실감이 엄청날 겁니다.
멘붕 상태일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가설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아니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간혹 전 그런 망상도 해봅니다. 리만 가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건 바로 그 실수부가 2분의 1이 아닌 실수부가 2분의 1보다 큰 비자명 0점이 하나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0점에는 그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붙을 겁니다. 그 뒤로 계속 발견되면 그 발견한 사람의 발견한 수학자의 이름이 계속 붙고 어쩌면 리만 가설이 증명 참으로 증명됐을 때보다도 오히려 거짓으로 판명났을 때 세상이 더 흥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낭만적이네요. 예, 저기 뭐 구체적인 질문도 좀 있는데 그 전에 그 뭐 너무 심각하게 조금 전처럼 수학적으로 심각한 질문이라기보다 가볍게 여기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보면 그 웹툰에서 악마가 리만 가설을 갖다가 왜 풀어야 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러면은 뭔가 대답을 갖다 한마디씩 하라고 한다면 뭐 악마를 설득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즉흥적으로 악마 물어봐. 아, 그런데 왜 풀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두 선생님들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악마는 그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네가 왜 그걸 소원하냐? 그게 완전히 고객 자유지 자기가 물어볼 일이 아니죠. 선생님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리만 가설이 제가 그랬죠. 한계가 아니다.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리만 함수, 리만 자타 함수 그거에 관한 리만 가설이 풀리면은 그게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가 이제 뭐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랜드 리만 아포스가 완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완성이 되면은 그건 저 서론에 정말 그 경사 중에 경사죠. 그거는 너무나 많은 그 정말 그 정밀한 정보들을 아는 거기 때문에 서론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피어 메서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알려고 무슨 그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리만 가설을 뭐 저와 같은 사람처럼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서론하는 사람들이 저 굉장히 이렇게 그 정서론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폭발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거기에 보니까 각종 그 저 수론 정보를 가진 그런 그 제타 함수, 그 L 함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뭐냐면 리만 가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자기 어떤 고유한 분야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제타 함수를 만들어내고 그 제타 함수가 그 어떤 고유한 그런 수론 정보를 갖고 있고 근데 그런 제타 함수들이 또 리만 가설이랑 똑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타 함수랑 똑같은 0점들이 2분의 1 축에 있는 그런 성질들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도가 이제 그리고 그거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L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수론을 정보를 가졌으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런 리만 가설들이 많은 리만 가설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수학의 여러 분야의 예. 도구들을 갖다가 활용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꼭 딱히 이 결과를 갖다 이용해서 뭐라기보다 포괄적으로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하고 광범위한 연관성을 잇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그 박사과정 때요. 그때 이제 앤드루 와이스가 페르마 정리를 증명하기 전에 어떤 그 수리논리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페르마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런 비슷한 내용을 그 얘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곧 풀렸습니다. 수리 논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우리가 기구리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만 가설은 그 풀리지 뭐 않은 뭐 언데스터블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반드시 풀릴 문제죠. 굉장히 그
솔리드하다 그러네요. 콘크리트하다 그런 문제니까 그런 거에 현혹, 아까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공리, 그 수리 논리를 소개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수리 논리로 보면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은. 다 발견되는 거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죠. 어렵죠. 근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거 공부하거나 도전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